이보시오. 뭘 이렇게 썰고 계시오, 시끄럽게. 무생채도 밥비벼 먹으려고 무 썰고 있어요. 아니, 이 많은 거를 칼로 언제 썬단 말이오? 금방이요. 허허, 일이 개화가 늦어서야. 자, 달그닥을 위해 준비했어. 이걸로 한번 썰어보시오. 아이고, 당신이 그러면 그렇지. 안 되잖아. 어이, 어, 이럴 리가 없는데. 어이씨. 짠! 그럴 줄 알고 이걸 준비했어. 자, 넣어보시구려. 우와! 자, 요런 제품 사용하다 보면 문제점이 무엇이요? 이렇게 흔들려서 안전사고가 날 수 있어. 그럴 줄 알고 흡착판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 이렇게 꽉 잠그면 흔들리지 않아. 자, 이제 썰어보겠어. 물을 딱 넣고 그냥 돌리기만 하면 돼요. 우와. 보이시오? 여기서 문제가 있어. 이렇게 작아지면 어떻게 쓸 것이오? 그럴 줄 알고 이렇게 누름판이 있어. 자, 누름판을 누르고 자, 보시오. 우와. 누름판으로 누르면 요렇게 얇은 조각만 남았어. 끝내주지 않소? 우와. 무생채 가정용으로도 너무 좋고 소형 음식점에서 사용하기도 손색이 없어. 크기별로 준비가 되어 있어. 다른 거를 썰고 싶소? 감자라든가 호박이라든가 이런 것들 말릴 때 우리가 많이 필요하지 않소? 그럴 때 풀러서 하나를 분리할 수 있어. 이것도 씻으면 돼요. 근데 얘도 씻어야 되지 않소? 그러면 옆에 버튼이 보일 것이오. 하얀 버튼을 누르고 빼면 얘도 빠지요. 세척이 아주 간편하. 자, 일단 칼날을 바꿔서 호박 말릴 걸 한번 썰어보겠어. 짜잔. 칼날이 이렇게 여러 종이 준비가 되어 있어. 칼날을 한번 교체해보겠어.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있어. 그냥 툭 밀면 돼요. 탁 끼워서 탁 끼우면 돼요. 자, 다 됐어. 교체가 끝난 거예요. 간편하지 않소? 자, 요건 우리가 올해 농사지은 호박이요. 요걸 썰어서 건조해서 나중에 찌개에 넣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 한번 썰어보겠어. 기가 막히지 않소? 이번엔 양파를 썰어보겠어. 짠. 이렇게 썰 건지 이렇게 썰 건지만 정해주면 돼요. 나는 어니언 모양으로 썰어보겠어. 양파 다 썰렸어. 어니언 모양으로. 아니, 이거 간장 초절임 할머니. 맞어. 먹는 건 그렇게 똑똑하고 다른 건 그렇게 개화가 늦더니 먹는 것만 나오면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려요 그냥. 자, 이번엔 마늘을 한번 썰어보겠어. 가정에서 마늘 편 엄청 썰어먹소. 특히나 작은 식당에서도 엄청나게 편 썰어야 하오. 자, 다 때려보소 일단. 그리고 무심하게 돌려주면 돼요. 끝났어. 자, 이제 작은 걸 이용해 보겠어. 아까부터 계속 큰 것만 썼어 우리가. 근데 작은 게 사실 더 많이 써.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골라서 쓰시면 되겠어. 당근을 한번 갈아 보겠어. 굉장히 얇게 잘 됐어. 감자나 고구마, 당근 이렇게 해서 튀김 해 먹으면 너무 맛있어. 야채 튀김. 양파도 곁들이고 끝내주어. 야채 튀김을 해 먹어야 되니까 감자도 한번 썰어 보겠어. 이렇게 버무리기만 하면 이제 밀가루 묻혀서 튀기면 이게 바로 야채 튀김이요. 너무너무 쉽지 않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롤키친사에서 만든 롤 슬라이서 2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조금 있으면 김장철이잖아요. 그래서 대용량으로 무 같은 거 많이 써실 거예요. 무, 당근 막 이런 것들 엄청나게 아마 썰어 내실 겁니다. 그럴 때 이 롤 슬라이서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김장을 끝내고 맛있는 수육 삶아 먹는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직접 시연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잘 됩니다. 특히나 이 무 같은 거는 뭐 순식간에 뭐 돌리는 속도에 따라서 막 순식간에 순삭이 되니까
평상시에도 이제 무생채라든가 이런 야채튀김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유용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식칼 같은 경우에도 있지만 여기 또 안전사고에 우려도 없고 실제로 달람이 예전에 이만큼 살점을 뜯어먹어서 병원 응급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슬라이서도 하다가 그래서 안전사고도 우려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누르기까지 완벽하게 돼 있어서 아주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시연했던 요 롤 슬라이서 그 중에서도 대형을 세 분께 나눔을 해드리겠죠? 와! 그렇죠? 네, 저희가 누굽니까? 그래서 꼭 나눔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제품을 받아와서 여러분들한테 나눔을 할 건데요. 근데 그쪽 업체 관계자분께서 조금 요구하신 사항이 있는데 뭐냐면 댓글을 달아달라고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첨할 때 당첨이 되셔도 혹시나 댓글이 없으면 당첨에서 제외될 수가 있으니까 롤 슬라이서 요 제품 나눔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꼭 댓글에 나눔 여부를 신청했다 아니면 뭐 이런 걸 좀 써보고 싶다 이런 식의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십시오. 아무래도 이제 판매하시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지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저희가 누굽니까? 앞으로도 좋은 제품 많이 많이 섭외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눔도 많이 해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 자기작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